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해 무상 교육을 제공하는 원당 골목학교에 권용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산한 주말 오후 고양시 덕양구 고양 이민자통합센터의 원당 골목학교는 등교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로 북적입니다. 곧이어 외국인 선생님이 진행하는 영어교실 수업이 시작되고 교실 안 어린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수업의 열기를 더합니다. Some of them are half Chinese, Japanese, and some are Koreans too. 고향 이민자통합센터는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다문화 자녀 대상 무료 주말학교를 최근 개교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원당 골목학교는 덕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와 비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함께 언어도 배우고 또 수학 과목도 배우고 또 문화도 다양하게 서로 배우면서 사회 통합의 기회를 갖는 학교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접근이고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컴퓨터도 배울 수 있고 수학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중국어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양질의 교육 돌봄 기회 제공 노력은 다문화 복지정책 거버넌스에 다양한 관심과 지지를 이끌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있는데 점점 더 이렇게 확대되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는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또 지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당 골목학교의 개교와 운영은 고향경찰서, 고향교육지원청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덕에 가능했습니다. 고향교육의 비전은 다 함께 손잡고 미래를 만들어가자입니다. 원당 골목학교 역시 이 같은 비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저희 고향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그 어떤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가운데 저마다의 다채로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큰 축으로 자리한 다문화 가정,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지원과 확대를 기원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